안녕하세요, 순뱃설탕입니다. 오늘은 제 남편 순남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곧 있으면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잖아요. 이번에는 특별히 결혼하고 처음 맞는 발렌타인데이이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순남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은 팝의 초콜릿인데요. 이 팝의 초콜릿은 보통 한 가지 맛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여러 가지 맛, 여러 가지 모양의 초콜릿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재료를 따로따로 사러 나가다니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해서 오늘은 특별한 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피나폴의 팝의 초콜릿 키트인데요. 토핑 재료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다양한 맛으로 만들 수도 있었고 모양도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서 제가 선물하고 싶은 초콜릿과 딱 맞더라고요. 배송은 이렇게 아이스박스로 포장이 되어서 왔는데요. 안에 구성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커버처 초콜릿과 토핑 재료들은 각각 소분이 되어 있고요. 생크림과 버터는 유제품이기 때문에 보냉 포장으로 한 번 더 포장이 되어서 신선하게 배송이 되었어요. 설명서와 전문 디자이너가 만든 귀여운 포장 박스 세트도 들어있는데요. 이 피나폴의 키트의 장점은 초콜릿 재료와 포장 재료가 함께 들어있어서 따로따로 구매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포장 박스가 재료의 양과 딱 맞아서 선물하기가 더욱 편한데요. 그럼 설명서를 따라서 바로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함께 들어있는 팝의 초콜릿을 접어줄 건데요. 화이트 초콜릿용, 다크 초콜릿용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 팝의 초콜릿은 매끈매끈하고 반짝반짝이는 면을 안쪽으로 해서 접는 선을 따라서 접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대박이라고 생각한 게 이 초콜릿을 반듯하게 자를 수 있도록 선이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 팝의 초콜릿은 똑바로 자르는 것이 조금 어려운 편인데 이런 배려가 들어있으니까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끼워주면 끝! 정말 쉽죠? 다음으로는 생크림을 각각 계량해 줄 건데요. 저울이나 계량 도구가 없으면 생크림을 정확히 계량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피나폴의 키트에는 이렇게 작은 계량컵이 함께 들어있어서 생크림을 쉽게 계량할 수가 있는데요. 30ml, 50ml를 각각 계량해 주세요. 다음으로 생크림과 버터를 중탕으로 따뜻하게 녹여줄 건데요. 화이트 팝의 초콜릿부터 완성을 해볼 거예요. 중탕 볼에 생크림 30ml 그리고 버터 25g을 넣어줄 건데요. 키트에 들어있어서 저렴이 버터가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고급 프랑스산 이즈니 버터가 들어있더라고요. 팝의 초콜릿에 버터가 들어가면 훨씬 더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즈니 버터가 들어가서 더더 맛있는 팝의 초콜릿이 될 것 같아요. 버터를 사용하기가 편하도록 이즈니 버터 10g씩 소분된 것이 배송되어 왔는데요. 하나에 10g씩이니까 두 개 반을 넣어주세요. 절반을 나눠서 25g 다음으로 초콜릿을 중탕볼에 넣고 함께 녹여줄 건데요. 벨기에산 파리 칼리바우트 화이트 초콜릿을 넣고 섞어줄게요. 초콜릿이 다 녹았으면 미리 준비해두었던 팝의 초콜릿에 부어주세요. 초콜릿 표면에 닿도록 비닐랩을 밀착시켜 붙여주세요. 다크팝의 초콜릿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줄 건데요. 생크림 50ml와 버터 15g을 중탕으로 따뜻하게 녹여주세요. 버터와 생크림이 따뜻하게 녹았으면 다크초콜릿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 벨기에산 바리 깔리바우트 초콜릿은 베이킹에 사용하면 정말 맛있는데요. 브라우니를 만들어도 맛있고 컵케이크를 만들어도 정말 맛있는 초콜릿이에요. 이 깔리바우트로 팝의 초콜릿을 만들면 정말 맛있겠죠? 이제 초콜릿이 다 녹아서 틀에 부어볼게요. 틀에 부어준 초콜릿은 이제 굳혀줄 건데요. 냉장고에서 2시간 동안 단단하게 굳혀주세요. 팝의 초콜릿이 냉장고에서 굳는 동안 토핑 재료들을 접시에 담아서 준비해 주었는데요. 이제 단단하게 굳은 초콜릿을 잘라줄 거예요. 몰드에 표시되어 있는 선을 따라서 12등분으로 잘라줄게요. 이제 잘라둔 팝의 초콜릿에 알록달록한 토핑들을 묻혀줄 건데요. 반은 네모 모양 그대로 만들고 나머지 반은 동그란 모양으로 빚어서 완성을 해볼게요. 알록달록 피나폴의 팝의 초콜릿을 완성했습니다. 색이 알록달록해서 정말 예쁘죠? 만들 때도 토핑이 여러 가지라서 만드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토핑별로 하나씩 먹어볼게요. 우선 가장 대중적인 다크 초콜릿 파우더를 묻힌 팝의 초콜릿부터 먹어볼게요. 기본 중에 기본 다크팝의 초콜릿은 생크림과 버터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러운 식감이었고요. 깔리바우트 초콜릿이 깊은 맛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은 색도 정말 예쁜 말차팝의 초콜릿을 먹어볼게요. 말차팝에는 화이트팝의 초콜릿으로 입에 들어가자마자 화이트 초콜릿과 말차의 어우러짐이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녹차가 아니라 말차 파우더이기 때문에 전혀 쓰지가 않고 깊고 깊은 풍미가 느껴져요. 그리고 말차 팝의 초콜릿을 만들 때 팁이 있는데요. 녹차 파우더를 쓰면 색이 좀 탁해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차 파우더를 쓰면 훨씬 더 색이 고운 말차 팝의 초콜릿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피나폴의 키트에는 녹차 파우더가 아닌 말차 파우더가 들어있는데요. 사실 가격으로 따지자면 녹차 파우더보다 말차 파우더가 훨씬 더 몇 배나 비싸거든요. 물론 맛도 좋지만 빛깔도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정말 기대되는 맛인 딸기 팝의 초콜릿을 먹어볼게요.
너무너무 상큼해요. 마치 딸기를 초콜릿에 퐁당 담가서 딸기 퐁듀를 먹는 것처럼 새콤달콤한 맛이에요. 마지막으로 땅콩팝의 초콜릿을 먹어볼게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땅콩팝의 초콜릿을 먹어보았는데요. 모양도 특이하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는 것도 정말 좋았고요. 식감이 있으니까 팝의 초콜릿을 먹을 때 재미도 있었어요. 이제 예쁜 상자에 포장을 해서 순남에게 선물을 할 건데요. 단순한 팝의 초콜릿이 아니라 모양과 맛이 다양한 팝의 초콜릿이라서 선물하기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SNS에 피나포레를 태그하셔서 만든 후기를 올려주시면 소정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고퀄리티 재료와 예쁜 포장박스까지 들어있는 피나포레 키트를 사용해서 팝의 초콜릿을 완성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순뱃설탕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